역시 우리 딸이야. 어, 역시 아빠를 1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 잠시만. 서준아. 하나, 둘, 셋, 야! 멋져. 연예인 김승기 씨, 어쩜 저렇게 여자 마음을 잘 알까나? 우리 딸 사위감으로 딱인데 말이야. 멋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은 절대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은 더 멋진 사위감이 필요해.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쁜데. 요즘 우리 딸이 점점 크면 클수록 걱정이 많아. 하이, 지금부터 사위감을 찾아봐야 되나? 아이, 저렇게 아빠를 닮아서 사랑스러운데 말이야. 응? 아, 벌써부터 너무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요루루는 18살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 어? 당신 마냥 요루루가 이상한 리아같이 리아같이 이렇게 못생긴 사이라도 데리고 오면 어쩔 거야? 어? 우리 둘이 반대해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서 우리 집을 뛰쳐나가면 어떡하려고? 그건 나도 반대죠. 아니, 그럼 당신은 어떤 사위감을 원하는데요? 일단은 리아야, 너는 얼굴을 좀 돌려줘. 그래, 자. 자, 그러니까 우리 딸은 이상형은 당연히 나처럼 다정다감한 아빠겠지. 그리고 나처럼 잘생기고 스타일리시하고 매너 있고 인텔리전트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해. 그리고 난 귀엽기까지 하잖아? 선 넘네. 그리고 또 일단 우리 딸 사이라면 군대는 남자답게 해병대 다녀온 남자여야 되고, 우리 딸의 귀염이라면 대학은 서울대에다가 대기업 회장의 아들 정도면 괜찮고, 아니면 뭐 의사나 판사 뭐 사짜 직업이면 더 좋지. 아니, 아직 8살이라니까 벌써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 엄마, 아빠, 저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올게요. 그래. 우리 귀여운 딸. 우리 딸은 나중에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지. 그러니까 요루루가 이상형이 아빠잖니. 어? 너 어렸을 때, 너 3살 때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아빠, 근데 내 이상형은 BTS 오빠들인데. BTS? 그게 뭔데? 아빠, 그것도 몰라?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한다니까. 어쨌든 다녀올게요. 아니, 그게 뭔데? It's not tonight. 엄청 잘생긴 아이돌 가수들이죠. 뭐 가수? 에이, 요루루 사위감은 가수는 절대 안 돼.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결혼했을 때 우리 사랑스러운 요루루가 사랑 너무 받고 외로워질 수도 있다고. 여보, 그 정도면 그냥 요루루한테 질투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평생 당신 옆에 있었으면 좋겠죠? 시집도 안 가고. 그런 거 아니야! 아빠 나한테는 질투해줘. 넌 뭐야! 아니, 어쨌든 아직 8살이니까 나중에 걱정하시고 리아랑도 좀 놀아줘요. 맨날 요루루랑만 놀지 말고, 알겠어요? 아빠, 저 얘기 들으셨죠? 어쨌든 나 장 보러 갈 테니까 둘이서 재미나게 놀고 있어요. 안녕,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네 생각하면서 기다리니까 시간이 금방 가던데? 아, 정말? 오늘 우리 뭐하고 놀까? 그냥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지. 정말? 나도 그런데. 응? 저기 있는 거 요루루 아니야? 옆에 있는 애는 누구지? 얘들아! 요루야!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허,
그래. 넌 누구니? 네, 저는 서준이라고 합니다. 요루루 남자친구예요. 오, 남자친구구나. 아주 똘망똘망한 게 잘생겼네. 엄마, 내 남자친구 잘생겼지? 그렇네. 서준이는 요루루 어디가 예쁘니? 부끄러워. 얼굴이요. 부끄러워. 나는 네가 다 좋아. 아유, 귀여워라. 요리야, 그러면 아빠랑 남자친구 중에 누가 더 멋있어? 당연히 우리 서준이지. 오. 리아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저희 지금 시체놀이 중이잖아요. 시체는 말 못해요. 에취! 아이, 누가 내 욕을 하나?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러워? 아빠, 시체는 말도 못하고 기침도 못해요. 기침 금지. 잘됐다, 서준이. 오늘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 맛있는 거 할 건데 유루루랑 같이 와.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갈게요. 이따 보자, 요리야. 그래. 이따 보자.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글쎄요, 지금 맛있는 거 해주려고요. 아, 맞다. 여보. 응? 오늘 저녁에 요루루 남자친구랑 같이 먹기로 했어요. 집에 초청했어요. 뭐? 요루루 남자친구? 왜 그걸 지금 말해? 아유, 나도 오늘 알았어. 아까 장 보러 갔을 때 놀이터에서 만났다고. 아이, 그래서 우리 집에 초대한 거야. 이따 저녁 먹을 때 올 거예요. 요루야, 우리 딸. 우리 딸, 그래, 그 남자는 어떤 남자니? 너한테 잘해주니? 너한테 못된 말은 하진 않고? 서준이, 그런 거 없어. 잘생겼어, 그냥. 뭐? 잘생겼어? 요리야, 잘생긴 게 다가 아니야. 걔는 도대체 뭐 하는 애니? 직업은? 응? 어? 아빠. 아빠 귀찮게 왜 이래? 나 서준이 오기 전에 예쁜 옷 골라야 된단 말이야. 방에서 좀 나가줄래? 뭐 귀찮아? 요즘 우리 딸이 나랑 잘 안 온다 했더니 그래 그런 거였어. 그래 그런 거였다고. 하지만 요리야, 너를 위해서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안단다. 그래. 그 서준이란 애가 좋은 사위감인지 아닌지 내가 평가해줄게. 알겠지? 알았어.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습니다. 지금 요루루랑 230일째 사귀고 있는 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 서준군. 일단 밥부터 먹지. 요리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많이 먹어, 서준아. 고마워. 그래, 서준군은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가? 아, 여보, 8살짜리 애한테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하는 거 안 보여? 저희 아버지는 지금 땡땡전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엄청 부자겠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헤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그럼 서준군은 군대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아직 8살이라서 잘 모르지만 저는 나중에 커서 꼭 해병대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대학교는? 지금 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서울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 벌써 서울대를 생각하고 있다고? 참, 서준이는 기특하고 잘났네. 그래, 서준군은 우리 딸
많이 사랑하고 있겠지? 네! 죽을 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서준군, 나 잠시 화장실이 급해서 이만. 이야, 빨리 밥 먹어, 너도. 귀여운 딸이 아빠한테 눈길 한번 안 주고. 서준이 걔만 바라보다니. 어쩔 수 없지.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한 거야. 아유, 서준아, 네가 이해하렴. 아니, 아닙니다. 아니, 그나저나 아까 요루루가 아빠보다 서준이가 더 좋다는 말을 혹시나 하고 들었으면은 아유, 우리 남편이 아주 완전 난리가 났었을 거야. 뭐라고? 그래도 내가 우리 딸한테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 여보? 여보! 아니, 왜 서준이 갈 때까지 안방에서 안 내려와요? 애가 인사도 못하고 왔잖아. 아니야. 요리야! 요리야! 아빠, 왜 그러고 있어? 당연히 난 아빠 내 마음속 1등이지. 요리야. 정말? 나도 아빠가 1등이야. 역시 우리 딸이야. 역시 아빠를 1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잠시만. 서준아. 아빠 이제 됐지? 나 잠깐만. 서준아. 나 보고 싶어. 역시 요루루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리아야, 넌 뭐야? 아니야, 리아야, 괜찮아, 계속해. 아, 이제 출근해야지. 여보, 요루루 학교 가야 되는데 왜 안 내려와? 그러게, 요루야. 요루야. 요리야, 왜 울어? 아유, 왜 울어, 우리 딸? 왜 울어? 성준이가 갑자기 어제 전화를 헤어지지. 이 녀석이 우리 딸을 감히 울려 죽을 만큼 살아간다더니. 쉬, 안 되겠다. 쟤 어디 살아? 내가 혼내주고 와야겠어. 아이씨, 이 녀석이. 안 돼, 여보.